이제 뭐 이거는 빠르게 훑을 건데, 이거는 대입 이후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거는 전공 선택할 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의치약수와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의대 의정원 약정은 폐지되면서 보통 이제 각 학과에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 뭐 창업하는 친구들 제외하고요, 전문직과 5급 공채를 많이 노리는데, 법전환 이제 변호사 또는 뭐 판검사 되고 싶은 친구들은 학점과 리트 시험을 봐서 이제 법전환 가려는 친구들이고, 대학원으로 가죠. 학부를 졸업해 대학원으로 가는 친구들. 5급 공채, 행정고시 일반 재경직이 있고, 기술고시도 있고, 공대에서 여기를 많이 가죠. 공대에서 변리사도 많이 가요. 그리고 경영대 또는 다른 인문계 학과에서 공인회계사도 많이 하고, 세무사도 많이 하고요. 이런 어떤 전문직으로 가는 어떤 길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학계열을 보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취업 준비하면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 있어요. 이 친구들은 사실 공학계열 중에서 전화기는 사실 전화기 또뭐 컴퓨터 재료공학 이런 친구들은 사실 지금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진학하면 일단은 취업은 하기 때문에.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교에 한정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은 공학계열은 엔지니어는 보통 지방에 근무하는데, 나는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 찾아보면 수도권에서 근무할 기회는 많아요. 상경계열 같은 경우 점점 좁아지고 있는 인문계 취업 문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여 있는데, 상황 나빠지고 있으니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또는 뭐 통계학 이런 거 하나 인중전공 해두면 도움이 된다, 또는 창업을 생각하던가, 뭐 당연히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창업으로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뭐 학부 다니면서 이제 창업 접해볼 기회 상당히 많죠. 자연대 같은 경우 약대가 학부로 돌아오고 나서, 원래는 약전원이 있었는데 학부로 돌아오고 자연대를 안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존에는 화학과 생명과학과 가서 2년 공부하고 PT 공부하고 자퇴한 다음에 약전원 갔었는데, 이젠 그게 안 되니까 약대를 대학교에서 뽑다 보니까, 학부에서 뽑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선택지라고는 자대에서 석박사 가거나, 전문성 길러서 석박사 가거나, 또는 복수전공하는 거, 공대 복수전공, 또는 비상경에서는. 비상경 너무 힘들어요. 이 기업에서 필요한 지식 안 가르치니까 학문의 뜻을 품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비상경 쓰는 친구들은 자기 점수가 아쉬워서 쓰는 친구들, 높은 대학에 점수 맞춰가야 되니까, 이런 게 99%. 근데 교수들이 그런 얘기 하죠. 교수들이, 아니 취업하려고 지원했니? 너희 자소서 쓴거 보면은 이 학문에 뼈를 묻겠다며, 라고 교수들은 할 말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비상경 친구들은 그래서 1학년부터 학점 관리를 해서 외국 학생에 유리한 영어 강의 많이 듣고, 외국 교양 학점을 세탁하고, 2학년 중에 인기 전공 복수 전공 원서 지원하던가, 또는 전과 소속 변경을 하든가. 근데 이거 전과 매우 어려워요. 전과는 일단 자기가 가려는 타깃 학과의 빈자 TO가 나야 되고, 자퇴생이 있었는 얘기예요. TO가 나야 되고, 단과 500명 중에 10등 아니어도 경쟁을 해야 되고, 또는 학점 관리 열심히 리트 보고 로스쿨 가던가, 또는 휴학하고 전문직 시험 행정고시 보던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경 원, 툴, 비상경 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입학 단계부터 각오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게 그 이유는 고등교육의 서비스 소비자, 이 학생들이 1학년 때 이제 대입을 할때 원서를 쓸때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원서를 쓸때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비인기 전공 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입결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대학 간판과 학과에 대한 이런 좀 선택 기준이 좀 명확해져서, 연대 그린 같은 최하위과 붙고 서성한 중상위과 붙고 그린 가던 것도 이제는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설명회 설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한 것으로 하고, 다른 뭐 개인적인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학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